도가 오버패스 언더핸드 연결합니다. 오픈 강타 허지영 교수가 아니죠. 네. 오늘 4득점에 요수반이 범실 2개. 5번짜리 흔들립니다. 이승원 바로 갖다 댔고 여기까지 요수반이의 서비스. 경기를 거듭할수록 더 성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죠. 네. 요수반이 동점타! 22-22! 대신에 일격을 선사하고 있는 요수반. 이제는 찬스볼. 선택은 뒤로. 다시 요스바니. 터치아웃. 8-6.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백시로 갑니다. 꽂힙니다. 요스바니. 1-1은 뭐 완벽하게 끌어내는 요스바니예요. 예. 서브는 요스바니. 서브득점 요스바니. 오늘 서브 3득점째. 볼거리가 당기다 보니까 마지막엔 뚝 떨어지는 궤적을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한 선수 뒤로. 백어택 득점 요스바니. 오늘 요스바니의 컨디션은 뭐 클러치 상황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 박승석 짧은 리시브 뒤로 요스바니. 요스바니 직선 자유자재네요. 직선 대각선. 요스바니 선수가 정말 거침이 없어요. 오늘 한 선수 백어택 요스바니. 2세트를 끝냅니다. 그게 또 쉬운 동작은 아니죠. 그렇군요. 요스바니 꽂힙니다. 요스바니. 오늘 경기를 지배하는 요스바니의 서브에 있습니다. 한 선수 뒤로 요스바니 팁으로 오 한쪽에다가 떨어집니다. 지금도 강타 공천을 주다가 마지막에 팁으로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이승원 왼쪽 일곱 대 위치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한 선수 뒤로 뺍니다. 후위공격 요스바니. 들어왔어요. 요스바니 선수 안녕하세요. 올라. 올라. 네, 안녕하세요. 네. 올라. 네. 올라. 오늘 경기 승리와 함께 이제는 3연승까지. 최근 대한항공이 거침이 없는데 특히 요스바니 선수의 오늘 1세트의 서브에서 압권이었습니다. Últimamente estamos ganando 3-0 los tres juegos últimos estamos jugando super bien y encima hoy tu saque ha sido muy eficiente. Estamos trabajando. ¿Olio? Estamos trabajando para eso y mi objetivo en este equipo es ayudar en todo lo que pueda, en saque, en ataque, en bloqueo, afuera, dentro del campo.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목적은 팀을 도와주기 위해서고요. 코트 안이나 코트 밖에서나 뭐 어떻게든 간에 지금 팀을 도와주려고 계속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 최천식 위원이 좀 물어볼 게 있다고 하는데요. 아, 네. 요스바니 선수가 이제 한국에서 세 번째 시즌, 이거 물론 지난 시즌에 현대 캡에서 잠깐 활약하다가 부상으로 돌아가게 됐지만 지금 대한항공에 세 명의 그래도 국내에서 내놓으라는 세타가 있는데 잔인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세타하고 가장 호흡이 잘 맞나요? Puede ser un poco una pregunta cruel, pero con quién de los tres de los pasadores que tenemos, cuál es para ti te llevas mejor con el con los pases? En este equipo son tres pasadores muy diferentes. Muy diferentes, cada uno tiene una diferencia particular. Y con los tres, con el que mejor siento que puedo trabajar es con el número Sun Sun, el capitán. 우선 저희 팀에 세터가 3명이 있잖아요. 근데 세터 그 3명의 그 토스 방법이나 그런 느낌 자체가 너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터라서요. 예, 뭐 그 선수도 3명 가지고도 예, 물론 잘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굳이 꼭 한 명을 꼽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한 선수 세타가 제일 잘 맞습니다. 예. 아, 오늘 경기 뭐 초반부터 요스바니 선수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었고 다만 트리플 크라운까지는 블로킹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은 뭐 전혀 하지 않았었나요? 그 no estaba pensando hoy de la triple corona porque al final no tuviste ningún bloqueo hoy, ¿no? Hoy.
y no está pensando en eso. No, antes pensaba mucho en hacer algunas cosas individuales, pero ahora no pienso así. Pienso en el equipo y en lo que el equipo necesita para ganar el juego. 옛날에는 예전에는 이제 개인 기록을 좀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었는데요. 예. 지금은 전혀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것보다는 팀이 먼저. 라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혀 의식이나 그런 건 생각은 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거는 혹시 그러면 OK 금융그룹이나 현대캐피탈은 초반에 워낙 부상을 당해서 갔기 때문에 우승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Quizá tú cuando estabas en el OK o en el Hyundai, quizá no tuviste oportunidad para ganar eso, entonces por eso has pensado en eso así, en esa manera o por qué? No, porque trabajando para el equipo. Ayudo más que pensando solo en mí. O sea, ya no pienso en mí, pienso en el equipo, en lo que el equipo necesita en el momento que yo estoy jugando. 아니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개인 이제 기록을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플레이가 더 잘 안 되는 것 같고 더 그런 팀에 대한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팀을 먼저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느냐 그런 걸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 그런 기록들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 기록을 더 생각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경기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Muchas felicidades por la victoria. Muchas gracias.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